Hello, everybody, and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JCC. Today, we are here. Hi. Anyways, today we are here. Well, if you look at my clothes, you can kind of tell, like, we're gonna do some activities or an activity, and that activity is called rock climbing. Yes, I'm very excited today. I haven't done any rock climbing since I was maybe in middle school, you know, where you go to Dick's Sporting Goods and they have that, like, that wall. I used to climb that wall a lot while my mom was shopping. Anyways, we are here in this wonderful place to climb some walls. I'm very excited. Let's go. 신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잔이라고 합니다. 신발 사이즈를 봐야 돼서. 아, 네. 양말을 딱히 신고 오진 않았는데 괜찮겠죠? 아, 와우. 타이트하네요. 이게 85라고요? 네. 원래 좀 작아요. 타이트가. 아, 몇 시간 동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계속 작은 신발 신어요. 아, 신발은 등반할 때만 신고 내려오면 바로 벗고 있어요. 아. 등반할 때만 잠깐 신어요. 오늘 하는 종목은 스포츠 클라이밍. 스포츠 클라이밍. 이라는 종목이에요. 아, 이게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빨리 올라가는 걸 겨루는 스피드 클라이밍. 네. 하나는 높은 벽을 누가 가장 멀리 가는지. 멀리 가는지? 네, 높이. 높이 가는지. 높이까지 가는지를 겨루는 네. 리드 클라이밍. 그리고 하나는 오늘 체험하게 될 볼더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4m 내지 5m 벽에서 안전 장비 없이 적은 횟수를 사용해서 끝까지 올라가는가를 겨루는 종목이에요. 오. 떨어지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보고. 떨어지는 걸 연습해요? 네.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마인드 좋지만 불의의 사고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잡고. 잡으시고 발은 가볍게 뛰어 내려보세요. 내려왔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아야.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주 좋아요. 가장 먼저 삼지점이라는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네. 트라이앵글 모양을 만들어서 삼지점이라는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 거예요. 네. 아. 손을 모으고 발이 하나씩 따라오고. 우와, 되게 안정적이다. 네. 삼지점을 통해서 네. 안정적으로 몸을 이동시키는 연습을 해볼 건데 네. 검정 테이프가 붙은 이 문제를 시도해볼 거예요. 네. 네. 오른발 여기 와볼게요. 오. 오른손 먼저 무릎을 넘겨서 오른손으로 가볼게요. 무릎을. 네, 좋아요. 왼발이 따라와주시고. 따라와주시고. 오른발도 따라와주시고. 따라와주시고. 왼손이 바로 위에. 위에. 있어요. 있어요. 자, 오른쪽 무릎을 넘기면 오른손을 묶어주세요. 오른발도 따라와 주시면 왼손을 이곳에 모을 수 있어요. 모아요. 좋아요. 잠깐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네, 그대로 해보다 볼까요? 왼발이 여기요? 네. 이렇게 크로스? 오케이. 크로스 와서 왼발, 왼손. 왼발이 빨간 거. 오른손. 오른손 가자. 좋아요. 왼발 회색으로 오시고. 좋아요. 왼발이 하나 때려와 따라오시고. 모으시고 모으고 3초를 버티면 1, 2, 3 이런 반등입니다. 아, 잠깐. 힘든데요? 아! 손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이게 버티는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네, 그럼 다음 난이도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아, 두 손을 모으고 오른발 갔다가 손을 뻗어볼까요? 무릎을 펴면 하나 올라오고 하나 올라오고 오른발에 하나 올라오고 앉았다가 올려. 좋아요. 빨간색에 올리고 오른발을 최고기에 올려주시고 좋아요. 왼발을 노랑으로 오신 다음에 손을 모아볼게요. 모아봐요. 가깝게 넘어서, 가깝게 무릎을 넘기면서 오른손을 가볼게요. 넘겼어요. 쭉 앉아주시면 돼요. 앉아주고 좋아요. 그 상태에서 아, 이게 쉬는 시간이구나. 네. 그렇죠. 이 앉는 게 네, 앉는 게 쉬는 시간이에요. 네, 그 그리고 오른손이 바로 옆에 있어요. 손을 모아요? 네, 왼손을 모아주세요. 자, 여기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오른손 올라가 볼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왼발을 몸 앞에 중앙에 올려주시고 좋아. 오른발도 중앙에 올려주시고 좋아. 그리고 오른발을 앉으시면서 몸 앞에 앉으시면 네, 오른손 들어주시고 오른발이 이쪽으로 하나 손을 모아주시면 하나, 둘, 셋 완등이에요. 너무 잘한다. 잠깐 힘들어. 와, 힘들다. 올라가는 건 많이 안 힘드신가요? 모르겠어요. 한 중간부터 그냥 다 힘들어요. 중간부터요? 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클라이밍이 종목 중 하나인 볼더링을 해보러 갈게요. 네. First thing I did was basically the basics. The first basic was the triangle stance, I think, or triangle, the triangle. I think the point of the triangle is to make sure you're not using unneeded strength because this is basically a fight of stamina, I think, because I'm very tired already. Apparently there are three types of climbing stuff. I don't know what to call it in English. Anyways, 종목. First one is going up really quickly, seeing who gets there fastest. The second one is who can climb up the highest without falling. And the next one we're gonna do is who can use the least amount of grabbing things. Now, I just say the basics and I'm already tired. This is a tough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린 볼더링이라는 종목을 해볼 거예요. 볼더링의 규칙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같은 색깔의 홀드로 하나의 루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 근데 그 진짜 약간 문제 푸는 느낌이다. 네. 그렇죠? 딱 봐도 보라색이 미쳤는데요? 우리는 지금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쉬운 라인을 먼저 트라이 보고 제일 쉬운? 알겠어요. 그걸로 맛을 본 다음에 알겠어요. 네. 빨간색. 빨간색을 먼저 The easiest! 되게 얼굴 같다. 얼굴이네. 맞아요. 얼굴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아 보라색이구나. 네. 빨간색 난이도예요. 아 빨간색이고 홀드는 보라색. 보라색 홀드가 분명 붙어있는데 네. 뭔가 큰 덩어리들이 있죠. 네. 우리는 이 덩어리를 볼륨이라고 부르는데 볼륨 위에 홀드가 붙어있는 경우 이 볼륨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단 여기 보면 다른 색깔들의 다른 홀드들도 붙어있잖아요. 네. 이 다른 색깔들은 이용할 수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통을 모두 쓸 수 있는 거예요, 면에서. 바로 여기 오른손 놔볼까요? 오른손 오른손 모아볼게요. 발을 모으고 오른발을 올려놓고 올려놓고 손 모아서 자, 여기 왼손 가볼까요? 왼손 좋아요. 여기 오른발이 와볼까요? 오른... 일부러 더 어렵게 하고 있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여기 왼발이 올게요. 모아주시고 왼손 그리고 두 손을 모으시면 네 하나 둘 셋 완성입니다. 제일 쉽다. 잘하셨어. 이제 내려오실 때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제일 쉬웠어요. 제일 쉬웠어요? 네. 다음으로 주황색 난이도를 한번 도전해볼게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키 크고 되게 마른 사람이 잘하겠다. 그렇죠? 보통 마르면 유리하고요. 네. 키가 크면 대체로 유리한데 가끔 키 큰 분들이 좀 많이 구겨지게 되는 거면 아 그렇구나. 네. 이걸 잡고 왼발도 올려주시고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손 모아주시고요. 손 모아주시고 여기 오른손이 한번 가볼게요. 오른손 왼발이 올게요. 왼발 여기 오른발이 올게요. 오른발 왼손 오른발 네 여기 왼발이 올라가서 왼발 그리고 왼손을 뻗어볼까요? 왼손 그리고 손을 모아주시면 하나 둘 셋 넷 완등에 성공하셨습니다. 와우. 네, 내려올 때마다 좋은 걸 다 이용하셔서 뛰어내리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네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근데 그 기본기 한 거 잘한 거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네. 그 이제 지금 하면서 느껴요. 이 중심이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쉴 수 있나. 그쵸. 아주 좋아요. 재밌는데요? 이번에 도전할 문제는 검정 홀드로 구성된 시작부터 다르네. 시작부터 다르죠. 네. 해봅시다. 네. 오른손과 네. 왼손을 잡을 거고요. 네. 이 왼발을 여기 면 다 올리고 네. 오른발 여기 찍고 싶을 거예요. 네. 우와. 너무 좋죠. 잠깐만. 아, 여기 왼손 나갈 거예요. 나가고. 자, 그리고 오른손을 여기를 쌀게요. 네 맞아요. 왼발을 여기 올려볼게요.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아, 네 발발이 올게. 오. 좋아요. 허! 오른발이 올게요. 오른손 나갈게요. 맞아요. 이제 왼발만 놓고 오른발은 벽을 차서 왼손이 나가볼게요. 벽을 차서? 네 오른발로 벽을 밀어볼게요. 흥! 맞아요. 이제 오른발 여기 올려볼까요? 우와! 잠깐 이 너무 질 것 같다는 생각 뭐 너무 줘도 괜찮아 하면서 가야 돼. 맞아요. 결국에 잡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노랑이 네, 세 번째 단계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위에서 네 번째예요. 네. 위에서 네 번째. 그렇죠. 네. 긍정적인 부분. 네, 좋아요. 5분 쉬는 타임. 바로 보스라. as you guys can tell, the levels of difficulty start to lean back more. You have to use more strength. You have to use more head. I almost failed the last one. It gets more fun, I feel like. The feeling of accomplishment is that much bigger, I feel like. 근데 재밌다. 처음 봐본 사람 이거 할 수 있어요, 보통? 검정이요? 네.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 도전이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아,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별로 높게 안 느껴진다요? 그렇죠. 꼼수를 많이 써야 되는 스킬이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꼼수.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것도 한번 하죠. 그냥 아니에요. 실패할 줄 아는데 네, 어떤 하는 느낌인지. 네. 그냥 갑자기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이게 그게 문제지. 약간 그 정도로. 네. 네. 제일 어려운 난이도 문제 중에 네. 하나를 핑크가 조금 더 쉽고 검정이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려운 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오른발이 여기, 왼발이 여기로. 저 이제 구멍 뚫린 친구를 잡고. 아 그게 잡혀요? 네, 잡혀요. 뭔가 진행 방식부터 약간 어이가 없는. 이건 실패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요. 맞아요. 너무 다 사람들이 보면 이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또. Okay, guys, this is the hardest one. Purple level. I did it up to the fourth level. The fourth hardest, I guess, was where I went up to, which was the yellow. This is the hardest. I just want to show you guys me failing because I was doing too well, you know. It's gonna be a challenge. If I do get it, you know, I'm just meant to climb, I guess. Let's go. 잡을 때가 좀 애매한. Okay. 맞아요? 네, 엄지는 바깥 사이드인데 그렇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오케이. 뭐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갔다가 여기 네. 뛰어 올라가서 왼손 네 왼손 다 발 써서 오른손 저기까지 못 가겠다 근데 오케이 이 버틸 수 오케이 아 이거 시작부터 다르네요 다 해보고 있어요 여 일로 와야 돼. 와 이게 이쪽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쪽으로 몸이 안 가요 내가 이 힘이 안 되나 봐요 아 창피해 시작도 못하는 게 창피해요 오케이 핑크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네 아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더 해보고 싶은 거 안 돼 핑크 한번 해보죠 오. 하지만 스타트가 좀 더 쉬워요. 나 너무 큰데? 출발 된 거예요? 네, 그 출발 된 거예요. 아, 일단 미션 성공. 몸이. 더 돌아가요? 네, 완전히 커플로 돌아가요. 네, 그럼 여기서 실패를 인정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단계는 역시나. 시작도 못하네요. 아 시작은 했다. 시작까지밖에 못하네요. 시작하고 두 개를 진행하셨어요. 와 이런 거는 운동하는지도 모르겠다. 어땠어요? 저 어땠어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약간 걱정했거든요. 네. 여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어서. 근데 너무 멋지게 처리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 제 생각에 또 자취시 보는 여러분들도 이 핑크색 하러 한 번씩 올 것 같은데 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rock climbing, I feel like, is a very exciting sport. I noticed when I was in middle school, but I didn't get to keep on just trying it. But coming back here
and trying things out for the first time once again really gets your blood flowing. My arms are a little tired, but I didn't notice until now, I guess. If you guys are ever curious about rock climbing, you guys should try, because it's actually really fun. And there's different levels for everybody. I tried out the hardest. I couldn't even get myself to start off with the first step. Anyways, Jafam, try it out. Thank you for checking out this new episode of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where I went rock climbing. I failed on the last one, but you know, I did really well until the pink one. You guys should try it out if you ever get a chance. Anyways,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Jafam. Bye-bye.